우리는 밭에서 나는 그 채소가 그 흔할 때는 가지가 많이 나올 때는 가지, 호박이 많을 때는 호박, 고구마, 뭐 감자, 여러 가지 뭐 토마토, 양파, 양배추, 뭐 여러 가지 케일들 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작물 가지고 그때 그때 나오는 제철 밭작물 가지고 무공해. 유기농 채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풋고추 넣고 호박나물 지금 볶고 있는 중이에요. 밥새우도 좀 넣고 한 주먹 넣고 마늘 듬뿍 넣고 이렇게 볶아서 비빔밥에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나물로 해도 참치액젓 넣고 간장 넣어서 호박나물 해서 두면은 그냥 밥반찬으로도 맛있고 비벼 먹을 때도 좋고 여러 가지 저기 입맛을 돋구는데 신선한 무공의 유기농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네, 맛있어요. 아주 그리고 건강한 식품이죠. 호박에는 비타민 A씨도 많이 들어있고 또 이뇨작용도 하고 그러죠. 마늘은 잔뜩 이렇게 빻아서 냉동실에 얼려서 한 조각씩 꺼내서 쓰면 더 편리해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지막 다 볶고 난 다음에는 참기름은 밭에서 직접 깨 녹사지어서 짠 참기름을 부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.